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입니다. 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뭐 탈출을 하고 뭐 해외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고 딱 봤더니 이 양반이 연설을 했을 당시는 자기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어요. 그런데 딱 발발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바로 그 다음날 도망갔다고. 이 얼굴형만 봐도 그 사람의 기질과 앞으로의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양반의 가장 특징은요, 이 눈썹이 많이 내려왔어요. 하향을 했어요. 미도는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눈썹과 눈동자 자체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래로 아래로. 자, 눈썹은 상당히 짙습니다. 짙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은 직성적이에요. 그리고 눈썹이 가지런하게 누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인맥을 동원하는 어떤 그런 일도 맞지를 않습니다. 인복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학원을 보니까 어때요? 학원은 갸름하죠? 갸름한 반면에 요거는 최근의 사진입니다. 정면에서 보게 되면 귀가 좀 큰 편이죠? 목형입니다. 목형인데 귀가 허벌레해요. 이미 이 귀색이 어때요? 거무튀튀하잖아요. 윤기가 있나요? 찰색이 약간 그렇다라고 해도 윤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윤기 자체가 없어요. 참 문제점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양반 문제점 첫 번째는 이 양반도 참 이마는 괜찮습니다. 이마가 참 좋아요. 둥그스러운 이마에 큰 흠이 없어요. 잘 내려왔죠. 그러니까 높은 직책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경제부 장관인가 제가 지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 광걸이 깎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눈동자가 참 탁합니다. 눈동자가 탁해요.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이게 눈빛이 보입니까? 이거 보통 이런 눈동자를 죽은 동태눈이라고 해요. 제가 표현을 할 때는 동태눈이지 이거는 살아있는 눈빛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눈빛과 빛이 살아있잖아요. 딱 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차이 보이세요? 이런 눈동자는요 탁해요. 탁하면 뭐예요? 나무에 목형을 한 갸름한 달걀형의 얼굴형이 눈동자가 탁하면은 그건 해먹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맑고 깨끗한 목형은 절대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습니다. 근데 목형인데도 불구하고 탁하다? 눈동자가 어둡고 이것은 착복을 한다는 얘기고 국민들 위하는 거는 말뿐인 거죠. 눈동자가 이미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운세 최악이죠. 뭐 때가 묻은 것 같아요. 이건 망쳐두는 겁니다. 현금을 2천억 원을 갖고 튀었대요. 1억 6천만 달러. 헬기에 차량 4대의 돈을 가득 담았는데 싫지 못해갖고 활주로에 버리고 도망갔대요. 자, 그런 사람이 딸내미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 흐르면은요 비참할 겁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비참한 말로 보냅니다. 네. 또 어디에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 하관을 보시게 되면 이 털은 많이 나 있죠. 그런데 이 법령 보이세요? 법령? 이 법령이 상당히 짙어요. 그죠? 네? 이 법령 깊죠? 깊은데 문제는 감싸고 돌아줘야 되는데 내리꽂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살기입니다. 살기. 이건 절대 아랫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 이성만 챙기면 챙겼지 아랫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감싸고 도는 이 법령은 팔자 주름은 물길입니다. 물길. 물길이 직선으로 내리꽂아버리면요 다 쓸어버려요. 부드럽게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안 그래요. 이 턱은 어떻게 보면 나를 따르는 내 부하인데 내 백성도 되는데 이 사람들 밀어서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국민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돈 갖고 튄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게 아니고 그냥 장관직 하면서 말년을 좀 보냈으면 그나마 인생이 편안했을 텐데 지금 이 얼굴 상황을 보면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래의 살빚음도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 사진 보면 더 빠졌어요, 여기가. 이 사람은 좌우 광골이 이미 깎였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년이 비참할 수가 있어요. 암흑 속에 빠진 이런 눈동자가 좌우 광골 깎였죠. 그죠? 법령의 좌우 이 팔자지름 이 법령은 너무 직선으로 뻗었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한 것이 바로 이런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눈동자는 또 왜 이렇게 또 깊이 들어갔어요? 눈동자는 큰데 눈동자가 썩었어요. 썩었어. 맑은 느낌이라고는 1도 안 보여요. 1도 안 보여요. 결국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만 괴롭게 만들고 많이 죽게끔 내버려두는 이런 불상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거죠. 참 이것도 복입니다. 저는 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발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정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로 말이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형편에 맞는 정치를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대립하는 관계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그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국민들과 반드시 대립하게 되는 거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필히 원만한 결정, 국민들과 좀 잘 화합해서 정치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